워터파크 파를 이렇게 맞은편에 예쁜 파크가 하나 있거든요.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딱 보면은 모자이크로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어요. 여기 봐봐.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많이 꾸며놓고, 이게 뭐냐, 카페예요, 카페. 요거는 유로피언 유니언 빌딩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 확실하게 한번 구글링 해봐야겠어요. 유로피언 유니언 빌딩이라고 그랬고, 궁전처럼 만들어놨어. 저기도 모자이크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쁘게 꾸며놨네요. 이 공산권 국가들은 동상을 너무 좋아해. 날씨가 끝장납니다. 여기는 좀 해질녘쯤에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땡볕에 내리칠 때 오면은 이제 더워 죽을지도 몰라요. 왜 그늘이 없네. 내려가는 길은 참 좋은데 다시 오를 걸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저기 끝에 보면은 호수 보이죠? 해질녘이 오면은 진짜 예뻐요. 물에 반짝반짝하게 비치는 게 아름답습니다. 연인들 데이트하기도 진짜 좋아요. 근데 지금같이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더워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형 체스판도 있네요. 가족끼리 와서 이거 많이 게임하고 놀던데 주말에 사람들이. 이 키시나우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초록초록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 한여름인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공원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해 질랑말랑 질랑말랑 할 때 오거나 아침에 오거나 너무 더워. 아무리 그린그린하고 초록초록해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질녘에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는 그 나비 파크가 있거든요. 그 나비들 막 날아다니는 거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백내우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 난 그거 잘 모르겠어가지고 안 갈라고. 나비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호랑나비면 난 충분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해변도 인공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비치발리볼도 하고 해수욕도 하고 이런 인공호수에 이렇게 인공해변도 만들어놓으니까 약간 파리에도 지금 여름에 저런 거 하거든요. 진짜 이런 게 도심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강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뒤에 봐봐. 다 초록초록하고 해변 있고 물 있고 뭐 배사임수지 뭐 배사임수. 이 포인트는 강아지 아니냐? 눈 봐요. 쳐다보고 있어 주인. 겁나 귀엽네. 속이 다 시원하네요. 현지인들이 여기 꼭 와보라 그랬거든요. 특히 남자친구 만들고 싶은 사람 데리고 꼭 오라 그랬거든요.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뭐 달리고 싶은 썸남이 있다, 썸녀가 있다면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데이트를 하는 거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분위기 좋죠. 이 전망대에 가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면은 전체 이 호수랑 공원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질녘에 무조건 꿀팁, 해질녘에 오십시오. 분위기가 끝장납니다. 괜히 연인끼리 오라 아니면 썸남 썸녀로 오라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분위기 진짜 완전 끝장나죠. 보이시나요? 독립문 여기 옆쪽에 도로 쪽에 있는 데는 시계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1시간마다 종소리가 들린다고 그랬는데 1시간이 아니고 15분마다 땡땡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는 열차가 있어요. 아니 여기 왜 버려진 열차가 있을까? 이 열차가 뭐냐, 이 몰도바의 아픈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얘네도 진짜 우리나라랑 비슷해. 힘이 없다 보니까 맨날 강대국 같아.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요. 자 볼까요? 크기가 요 정도거든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 이 가축이 탈 만한 그런 사이즈의 열차에 이 몰도바인들을 강제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소련 시대 때 강제로 몰도바인들을 추방을 했다고. 어디로? 시베리아. 그래서 1940년대랑 1950년대에 소련이 엄청나게 많은 몰도바인들을 그 여러 민족들이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탄압을 한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전체주의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추방이 언제 일어났을까? 1949년 7월 6일. 이거 뭐라고 부르냐? 오퍼레이션 사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엄청 조그맣잖아요. 날쪄. 요걸 타고서 시베리아까지 가축이랑 같이, 어? 가축이 탈 만한 거를 얘네들이 사람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 추운 지방에. 그리고 열차가 사람으로 꽉꽉 차 있어서 과밀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위생도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원래 말 타고 그리고 막 이런 동물들이 똥고 좀 싸고 막 그랬던덴데, 그죠? 걔네들을 이동시켰던덴데 사람을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보냈으니까 가다가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 거야, 그쵸?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에서 엄청나게 많은 몰도바인들이 질병이랑 기아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도 다룰 게 없었어요. 어떻게? 막 엄청나게 가혹한 노동도 막 시키고, 그리고 막 억지로 막 강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많이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응? 가정도 파괴되고 그 기후가 얘네랑 맞았겠냐고. 안에 들어왔어요. 기후도 안 맞고 얘네 입장에선 힘든 거야. 응? 그랬습니다. 그런 열차예요, 여기가. 보이시죠? 아,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주당하다가 죽었죠. 그리고 강제 이주를 해가지고도 살아남은 사람들도 강제 노역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추운 지역 시베리아 이런 데서 얼어 죽거나 정말 너무 힘들게 죽은 거죠.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도 공동체도 다 해체가 되었어요. 왜? 억지로 그렇게 막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거지. 친척들이랑 다 헤어지게 된 거지.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다리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이제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계속 이 집에 살아야 되는 거야. 재건축하는데 저게 어디였더라? 10억 달러 그랬다며. 그 돈이 있어요? 아파트 짓는, 사는 비용이나 그 다시 재건축하는 비용이 똑같은데. 구축주택에 그 사가지고 재건축을 바란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평생 그 썩다리 아파트 구축주택에, 그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시려면 새 아파트 들어가시고, 이제 그새 아파트 이제 뭐랄까, 재건축 이런 거 하기 되게 힘들 테니까 최대한 새 단지로 가지고, 새 아파트로 가지고 신도시로 가시는 게 현명한 처사일 거다. 안 그러면 이렇게 구소련 시대 때 만들어진 아파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오늘 저녁 또 플라센터에 가가지고 먹을 거예요. 그냥 저는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괜찮은 레스토랑 하나 꽂혔다 그러면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다 조집니다. 무슨 모든 메뉴를 다 트라이 해보는 거지.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먹으려고요. 오늘도 또 왔어. 아까 점심에도 왔는데 제아마를 먹을지 요걸 먹을지 지금 되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하려고요. 저는 제아마를 시켰는데 이게 야채 국물 베이스로 해가지고 치킨이 들어가서 무슨 맛이냐면 되게 맑은 치킨국? 막 그런 맛이 나요. 닭곰탕? 그런 맛이 나면서도 뭔가 오묘하게 우리랑 다른 뭔가 커리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오묘하게. 그래도 간단하게 먹기 굉장히 편하고 속도 편하고 괜찮아요. 항상 제가 그랬죠. 이 동유럽에는 이런 사워 소스가 나와요. 요거트 같은 사워 소스가 나와요. 이것도 여기 수프에 넣어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 빵에 찍어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유럽 애들도 맨날 빵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수프에 담가서 먹잖아요. 그렇게 먹습니다.